안녕하세요. 귀여운 것들이 덕질하는 키덜트 빈이에요.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예고했던 요 세서미 스트리트 팝마트 피규어 리뷰 영상입니다. 요거는 제가 갖고 있는 어니 퍼펫 인형이고요. 지난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는데 요 엘모 인형은 제가 한 5, 6년 전에 용산 아이파크에 있는 매직캐슬에서 구매를 했어요. 4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3만 5천원, 4만원 그 정도. 이 옆에 있는 쿠키몬스터랑 빅버드는 요것도 한 4, 5년 전에 로드샵 화장품 브랜드랑 콜라보로 나왔던 인형이에요. 이건 아마 6년 전 크리스마스 때 연남동 소품샵 네온문에서 구매를 했던 어니 인형이고요. 저의 세서미 스트리트 인형은 되게 몇 년 전에 구매한 애들이 많아요. 얘네를 판매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거의 다 예전에 구매를 했던 거랑 지금 구매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택배 온 걸 개봉해 볼게요. 오! 어잉? 아니 이렇게 라부부라고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저 라부부 안 샀는데 라부부 클리어 파일이 들어있네요. 짜란! 이렇게 사은품으로 라부부 클리어 파일. 오! 이런 걸 주시는구만. 짠! 우와! 에어캡도 바로 벗겨볼게요. 짠! 이렇게 세서미 스트리트 팝마트 피규어 풀박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우와. 박스부터 너무 귀엽죠? 이거 박스도 같이 진열해두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옆면에도 이렇게 엘모가 있고요. 그러면 비닐을 벗겨볼게요. 자, 이렇게 비닐을 벗겼고 개봉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피규어 박스까지 모두 소장을 하기 때문에 되게 조심조심 여는 것이 답답하실 수 있어요. 답답하신 분들은 조금 스킵하시거나 재생 속도를 좀 조절해서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아니면은 제가 더보기란에 완성 컷 모든 아이들이 개봉한 거를 타임라인을 적어둘게요. 그걸 확인해 주세요. 열면 짠! 컬러 너무 이쁘다. 약간 올드스쿨 느낌 나지 않아요? 빈티지한 그런 약간 미국 감성이 느껴지는데요. 하나만 꺼내서 박스를 볼게요. 너무 귀여워. 이렇게 엘모가 있고요. 세서미 스트리트. 그리고 위에도 세서미 스트리트. 이쪽에 홀로그램이 있고요.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중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원래 이 팝마트사가 중국 브랜드고요. 중국 브랜드인데 이게 지금 전 세계로 수출이 되는 거라서 뒤에 보면 영어, 일본어, 한국어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사용 연령은 15세 이상. 이게 아무래도 작은 부품이 있다 보니까 3세 이하의 어린이에겐 적합하지 않습니다. 되어 있고요. 15세 이상 키덜트를 위해서 제작되는 상품이에요. 이 앞에 있는 책가방을 맨 엘모를 포함해서 이렇게 총 12가지 디자인이 있고 마지막 하나는 시크릿이에요. 요거는 기타 치는 엘모가 시크릿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12개 들어있는 풀박스를 구매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포함하는 12개가 모두 들어있어요. 하지만 만약에라도 이 시크릿이 들어있다면 여기 12개 중에 하나가 빠지고 시크릿이 대신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시크릿이 나오면 굉장히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12개가 다 나오기 때문에 저처럼 세트로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풀박스를 구매하시길 추천해 드릴게요. 여기 다 귀여운데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할 때는 랜덤으로 한두 개 구매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샵에 가면 이렇게 판매를 하시는데 여기서 아무거나 이렇게 꺼내서 박스를 열면 되는데요. 근데 이 위에 부분을 뜯으면 다시 이렇게 넣어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밑을 뜯고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해서 보관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하나씩 개봉해 볼게요. 혹시라도 시크릿이 나올 수 있으니까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개봉을 하려고 합니다. 와, 근데 접착성이 너무 좋은걸? 팝마트 피규어는 이렇게 포토카드가 있어요. 이게 어떤 피규어가 들어가 있는지 스포가 되기 때문에 보지 않고 이것만 꺼내 볼게요. 전혀 가늠이 안 돼요. 바로 뜯어 볼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오! 쿠키몬스터! 아 귀여워! 이렇게 튜브를 하고 있는 쿠키몬스터가 첫 번째로 나왔네요.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와, 너무 귀여워. 활짝 웃고 있고요. 해롱해롱한 요 눈이랑 쿠키 모양이 이렇게 박혀있는 튜브입니다. 너무 귀엽다. 발바닥에는 팜마트 그리고 세썸이라고 써있고요. 너무 귀여워. 진짜 컬이 엄청 좋지 않아요? 도색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눈동자 같은데 봐봐요. 도색 엄청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요 튜브에 있는 모양들도 도색 미스난 거 없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짠! 아, 너무 귀엽다. 이렇게 포토카드가 있었습니다. 아, 귀여워. 너무 귀엽다. 진짜 패키지 하나하나 디자인 너무 이뻐요, 이번에. 진짜 이쁘다.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 바로 열어볼게요. 짜란. 다음은 무엇이 나올지. 하나, 둘, 셋. 오! 또 쿠키몬스터! 짠! 두 번째도 쿠키몬스터가 나왔습니다. 쿠키를 들고 있는 쿠키몬스터네요.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자기 몸짓만한 쿠키를 들고 있는 쿠키몬스터입니다. 이번에는 입을 닫고 있고요. 쿠키가 너무 귀엽다. 두 번째도 어떻게 쿠키몬스터가 나왔네요? 짠! 다음! 이거 되게 가볍다. 그러면 좀 마른 버트가 아닐까요? 이것까지 쿠키몬스터면 되게 웃기겠다. 오, 왜 이렇게 조그맣지? 제일 가벼운 건 그럼 버트일까요? 야! 역시 세 번째로는 버트가 나왔습니다. 아, 귀여워. 버트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버트는 눈썹도 일자 눈썹이고요. 새를 들고 있네요. 그리고 옷이 약간 촌스럽죠? 귀엽죠? 그러고 보니까 저는 버트 인형은 없네요. 버트 포토카드. 자, 그러면 다음. 다음은 바로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 이로써 쿠키몬스터 3개는 벌써 다 나왔습니다. 쿠키통을 들고 있는 쿠키몬스터가 네 번째로 나왔네요.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이번에도 입을 벌리고 있고요. 이렇게 쿠키몬스터만 벌써 3개가 다 나왔어요. 여기다 둬야겠다. 쿠키몬스터 포토카드까지. 다음! 이게 풀박스로 구매하면 영상이 조금 길어서 지루하실 것 같아요. 뜯는 나는 재밌는데. 뭐지? 뭔가 길쭉한데? 길쭉한 게 없는데? 뜯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잉? 아, 북을 치고 있는 엘모가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오, 아 이게 발판이랑 북채가 들어있네요. 우와, 신기해. 칼 어디 갔지? 이런 조그만 부속품들이 있어서 애기들은 위험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를 꺼내고 엘모 발에 이렇게 홈이 있네요. 홈이 약간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손에 요거를 쥐어줍니다. 되게 빡빡하게 들어가네요. 됐다. 짠! 이렇게 엘모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엘모가 해맑게 웃고 있고요. 북을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 이 끈이 파란색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컬러를 잘 맞춘 것 같아요. 북도 초록색이랑 노란색이 사용되었고 끈은 파란색. 요 앞에 팜마트라는 로고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컬이 진짜 좋다. 엘모 위드 드럼. 대박. 팜마트가 진짜 컬이 좋아요. 개당 11,000원이라는 조금 가격이 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피규어를 그냥 산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짜란. 포토카드. 짜란. 여섯 번째. 짠. 얘도 뭔가 발판이 있는 것 같은데? 짜란. 어? 요렇게 데이빗이랑 같이 있는 엘모가 나왔네요. 엘모는 전반적으로 다 발판이 있나봐요. 발판을 먼저 연결을 해줄게요. 아, 귀여워. 데이빗을 안고 있는 엘모입니다.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너무 귀엽죠? 이렇게 애기 같아. 거의 먹고 있는데요, 얘가? 귀여워.
이렇게 엘모가 벌써 두 개나 나왔네요. 엘모가 총 세 개니까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포토카드. 바로 다음 것도 개봉해 볼게요. 좀 무거운데 얘도. 누굴까요? 짠! 헉! 빅버드! 귀여워! 일곱 번째는 빅버드가 나왔습니다.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이 털 표현 때문인지 뒤에서 보면 그냥 옥수수인데? 아, 빅버드는 네, 생각보다 조금 옥수수 같아요. 이게 애들이 이등신으로 이렇게 압축하다 보니까 빅버드의 느낌이 좀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귀엽습니다. 조그만 발에 팜마트라고 써있고요. 옥수수콘. 옥수수콘, 옥수수콘. 아무리 봐도 이거 옥수수인데? 짠! 다음! 오, 얘도 좀 무거워. 하나, 둘, 셋! 오! 또다시 엘모. 배낭을 맨 엘모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엘모는 다 발판이 있네요. 빅버드도 발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얍. 짠! 배낭을 맨 엘모입니다.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배낭이 약간 이렇게 떠있는 거 보이세요? 짜란! 이러고 있어. 아, 너무 귀여워. 엘모가 이제 세 개는 다 나왔네요. 그리고 아홉 개째. 되게 높은 확률로 엘모 아니면 쿠키몬스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무엇이 나올지 바로 쇼. 오, 오스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쓰레기통에 있는 오스카.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색 빠진 듯한 연두 컬러가 너무 이쁘네요. 쓰레기통도 번쩍번쩍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구겨진 모양까지 되게 디테일하죠. 혓바닥은 하트입니다. 좀 특이한 게 이쪽 눈은 유광이고 이쪽 눈은 무광입니다. 도색 미스인가요? 왜 그러지? 유광, 무광. 도색 미스인가? 포토카드. 다음! 드디어 열 번째. 이제부턴 만지지 않고 바로 열어볼게요. 짠, 짠! 오! 애비가 나왔습니다. 여기 안에 부속품이 더 들어있네요. 오! 귀여워! 발받침, 날개, 그리고 요렇게. 오, 날개가 투명해. 짜란! 이렇게 애비입니다. 애비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보라색 머리랑 원피스까지 아주 귀엽고, 여기서 약간의 도색 미스가 보이긴 하는데 잘 안 보이니까 머리끈도 요렇게. 너무 귀엽다. 짠! 이렇게 애비였습니다. 자, 11번째 언니랑 카운트 백장만 남았습니다. 바로 열어볼게요. 얍. 어우, 언니가 나왔고요. 발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발판이랑 발을 이어줄게요. 귀여워. 짜란! 언니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여기에 있는 언니랑 똑같은 주황색 얼굴이고요. 버트랑 똑같이 이렇게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있는. 저는 원래 언니랑 버트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2-3년 전에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갔을 때 언니랑 버트가 너무 춤을 열심히 추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진 찍어달라고 제가 달려갔거든요. 그랬더니 언니가 진짜? 진짜 나랑 찍을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모션을 취해서 되게 좀 찡했어요. 다들 엘모한테만 가니까 그게 좀 슬프더라고요. 짜란! 마지막! 솔직히 카운트백작 대신 시크릿 나왔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입니다. 팜마트 시크릿 피규어 뽑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유튜버 형진님이 뽑으신 거 말고는 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은 카운트 백작이 나오겠죠? 그러면 열어볼게요. 짠! 역시나 카운트 백작이 나왔습니다.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보랏빛 얼굴에 안경을 쓰고 있는
카운트 백작입니다. 뒤에 초록색 망토랑 망토 안쪽이 자주색이라서 컬러 매치가 굉장히 예쁘네요. 마음이 없는 소리. 길고 긴 12개의 피규어 언박싱을 끝냈습니다. 와, 그리고 박스는 치우고 요 아크릴 진열장에 요 아이들을 모두 넣고 마무리해 볼게요. 짠! 이렇게 아크릴 진열장에 12개의 피규어 모두 넣었습니다. 아크릴 진열장은 제가 한 7년 전에 구매를 한 건데 원래는 소니 엔젤용으로 제작이 된 거예요. 이거 구매처는 제가 너무 옛날이라서 그냥 아크릴 진열장 검색하다가 이런 게 나와서 구매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딱 사이즈가 딱 맞네요. 오늘은 세서미 스트리트 팟마트 피규어를 언박싱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